여기. 그건 제가 물을. 여긴 어떻게 들어오신 겁니까? 저는 여기가 401호고 제가 여기 살기도 하고 그런데. 설마. 이대로 소리 없이 머물러줘 가만히. 우연히 함께 있는 것처럼. 팬이십니까?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볼 일 같은 건 없을 겁니다. 너무나 길어지는 여운만 남아. 너 마음에 안 들어? 경찰에 또 신고할 거였지? 마음에 쏙 들어. Stay with me. 윤지호 씨? 집주인이 왜 낮자냐고?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완벽한 점수의 매트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. 가능성이 있는 이성이라면 같이 사는데 결격 사유가 되겠지만 혹시 시간이 좀 되시면 저랑 결혼하시겠습니까? 좋아하세요? 아니요, 제가 필요하니까 여쭤본 겁니다. 만약 결혼이란 걸 꼭 해야 한다면 세입자분께서 최적의 상대란 생각이 들었어요. 처음이었다.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건. 저랑 결혼하실래요? 혹시 저를 좋아하십니까? 아니야. 울어도 괜찮으니까 나랑 같이 가요. 내가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. 예뻐 엄청. 남편이랑 왜 결혼했어요? 그 사람이니까 결혼한 거야. 수많은 시간 속에. 그래도 질투하는 거 좀 티내셔도 될 것 같은데. 남편이시잖아요. 빨리 와. 우리 집에 인생에서 사랑 한 번이면 충분하죠. 오호! 어, 사람을 때리노! 걱정돼서 오신 겁니까? 아깐 진짜 반가웠어요. 이대로 소리 없이 머물러줘 가만히. 여기선 자기 마음을 만날 수가 있군요. 나는 이 여자가 예쁘다. 저 마음이 귀엽다. 오늘 같이 잘까요? 지효 씨의 미래에 걸림돌이 되는 거라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서요. 저는 지효 씨에게 배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. 사랑하게 됐거든요. 진짜로. 작가님한테 고백해본 적 있어? 결혼이 뭔지 아세요, 세희 씨는? 지효 씨. 진짜 결혼해. 우리 계약 이걸로 진짜 끝이 났네요. 다시 혼자가 되었다. 나 놔두고 가니까 좋던가. 내일 그리웠어. 미안해, 힘들 때 떠나서. 저는 지호 씨와 다시는 떨어져 있고 싶지 않습니다. 우연히 함께 있는 것처럼 사랑해.